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케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케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때 또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이 시간 이경석 형제님 나오셔서 큐티 나눠주시겠습니다. 중심 구절은 10절로 했고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오늘 큐티 말씀을 묵상하며 나에게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가만히 정리해본다. 주님만을 위한 나의 금전적인 마음의 자세와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해 돕는 자로서 마음의 자세를 생각나게 하신다. 나는 주일날 헌금과 11조를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준비해본 적이 있는지 돌아본다. 급하게 예배당에서 기도 중에 챙기는 나의 모습들이 생각나며 회개하며 올바르게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신다. 마음을 주신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헌금을 기도와 순종으로 준비해보자. 그리고 말씀에서는 주님들이 힘쓰는 디모데를 조심하여 두려움 없이 함께하라고 하신다. 나는 바로 내 옆에서 찬양 사역을 하는 내 아내에게 이렇게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음을 알게 하신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사역하시는 코너스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물질이든 나의 힘으로든 돕는 자로서 아멘하고 감사하며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빠지지 말고 조심히 순종해보자. 나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과 말씀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사인임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행동하자. 적용으로 주일 예배 위에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기도하고 헌금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며 미리 준비를 해보자.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결단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마음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간절히 고백해 몸만 다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그 뜻대로 창조하시고 그 섭리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먼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사 저희가 이제는 빛의 자녀라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그런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종룡 목사님과 김희성 사모님을 주님께서 목자로 세우셔서 코너스톤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정말 지난 25년 동안 이 코너스톤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하여서 이 코너스톤을 이끄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귀한 사역들을 저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코너스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차세대 리더인 홍성표 전도사님과 이철호 전도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며 여호수아가 약속의 가나안 땅을 향해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에 축복을 더하신 것처럼 주님이 귀한 주님의 그 두 종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 시대의 문화를 갖고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코너스톤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한 두 차세대 리더를 주님께서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주님의 종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가정을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 귀한 사역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 이 시간 주님께서 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사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목사님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 그 마음이 깨져서 저희 안에 있는 교만함과
정말 그 모든 악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이 시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온전히 주님께 정말 향할 수 있도록 그런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하고 정말 주님을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드린 시간 시작한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정말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정말 유년부부터 정말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한 3부예배 그리고 그 후에 있을 정말 그 모든 모임과 정말 지체들 간의 그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예배와 그 모든 모임과 그 모든 교제 가운데 성령 충만함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말 이 시간 정말 성가대로 정말 CPT로 정말 반주로 또한 좀 식당 가운데서 또한 카페에서 주차장에서 또한 그 외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정말 보이지 않게 섬기시는 그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정말 그 영혼들을 통하여서 이 예배가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끝날 때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고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형제회와 그리고 여호수아 형제의 모임이 각각 점심 식사 시간에 1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각 형제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보라 여성교회 모임이 오늘 점심 식사 시간에 1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자매님들께서는 참석하셔서 좋은 교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페루 단기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 토너먼트가 2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엘도라도 골프 코스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병직 연흥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전교인 캠핑이 8월 31일 금요일부터 9월 2일 주일까지 액턴 로스앤젤레스 노스 코어에서 있습니다. 가족 모두 참석하셔서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택스를 위한 헌금 명세서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덕 장로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약의 파노라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코이노니아룸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 주신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 말씀입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먼저 찾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로 마무리하는 2018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너스톤의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코너스톤 사역자들의 영육 간의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교회에 참된 회개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리더들과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북한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018년 페루 단기 선교를 위해 그리고 페루에서 선교하시는 박영환, 이명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취직과 신분 문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과 가정 문제로 고민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이신 이재용 형제님의 건강과 완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에 계시는 박다미 목사님과 홍성원 사모님을 위해 그리고 최경주 권사님과 KJ초이 파운데이션을 위해 유소연 선수와 창조과학 선교회를 섬기시는 이재만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건강과 완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2018년 2월 11일 주일 예배 안내 말씀과 기도 제목을 알려드렸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한 얼굴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 한국분들은 환한 얼굴이 되거든요. 환한 얼굴로 우리 서로 인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시간을 우리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우리 브래드 존 알코트 형제 웰컴 백 코너스톤 땡큐. 우리 박수를 한번 듣고 이제 박수 해주세요. 예. 그동안 산타바바라 거기가 그 비가 오는 바람에 완전히 그 진흙바닥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오지 못하셨고 또 다리가 무척 아팠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가대 같이 서 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짠. We love you. Thank you. 너무 반가워서 예. 이번 수요일 저녁 예배 때는 우리 최경주 형제와 같이 그 최경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올 한 해 사역을 잘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코스타리카 가서 너무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코스타리카 우리 윤은수 선교사님 사모님 잠깐 미국에 들어오셨는데 어디 계세요? 예.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따뜻하게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고 예. 선교사님 이리 잠깐 올라오세요. 예. 우리 한번 인사하셔야지. 예. 제 마이크 좀 주세요. 예. 됐어요.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찾아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있는 우리 삶 속에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모두 살고 있는데 이 오랜만 또 여러분 뵙고 또 찬양 드리니까 너무 기쁩니다. 코너스는 최고예요. 네, 여러분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목사님도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이렇게 감사하고 저는 이번에 한국에 잠깐 다녀올 예수 같고 잠깐 방문할 기회가 되고 또 집사람도 위해서 또 목을 다쳐갖고 지금 LA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지난 4주 정도 네, 그래서 기도 좀 해주시고 코스타리카에서 여러분이 세워주신 우리 선교관 올해도 우리 이세들이 많이 와서 그 선교관을 이용해서 산속에 있는 다른 부족들을 위해서 그런 사역을 좀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교관을 볼 때마다 여러분을 기억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또 기도 살펴봅니다. 계속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봐. 감사합니다. 이거 같이 네. 이따 지금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어려서 여기서부터 성장했는데 지금 선교사님 나이가 그것밖에 안 됐구나. 아주 나이가 있는 1.5세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좀 깽단, 아주 나쁜 짓 또 그렇게 간증하셨죠? 예, 네, 그랬는데 목사님 아들로서 워싱턴 제일 중앙장로교회 개척하신 목사님의 아들로서 성장하셨는데 이렇게 변화되셔서. 지금 코스타리카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가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시현 자매 우리 한국에서 방문한 친구분이 계십니다. 전세림 자매님 모시고 오셨는데 어디 계세요? 저 뒤에 어디 계신가요? 어디 있어요? 같이 한번 잠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박수를 한번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림 자매님 어제 교회에서 봤죠? 그죠? 예. 교회 잠깐 스톱바에 있었죠? 맞습니까?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언제 가세요? 한국에? 거기 잘 안 들려. 다음 주에. 예. 환영합니다. 예. 다음 주? 맞아요? 예. 오케이. 우리 최병철 집사님, 최윤정 집사님, 우리 유현정 자매님, 하미리 자매님, 같이 오셨는데 한번 얼굴 좀 뵙기를 원합니다. 어디 계세요 집사님? 같이 한번 보시고 일어났어요 같이. 네. 우리 박수를 한번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황승순 형제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배동성 형제 또 부인 되시는 우리 전진주 자매님 요리연구가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개그맨이라고 저한테 이렇게 소개했어요. 제가 미국에 온 지 지금 벌써 30몇 년 돼가지고 알지만 많이 듣지만 이렇게 얼굴을 직접 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 그 오늘 오셨는데 승순 형제도 한번 같이 일어날까요? 우리 잠깐 한번 따뜻하게 박수를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각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 저에게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 주일 세상에서 산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승리의 첫 걸음을 걷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뜨겁게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저희들 주님의 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우리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병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또 받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심령으로 받아서 심장으로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난 다음에 일부 예배 때 우리 시연점의 찬양이 설교와 연결이 되더라고요. 가사가 미안해. 이 시연자매 찬양할 때만 너무 2부 예배 시켜서 그 1부 예배 특송 오신 분들 안 시킨다고 힘들면 안 돼. 예. 우리 나와서 찬양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나자마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람 안에 다시 살아나서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만 잡히지 못하여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같이 봉독하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내 영혼
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가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날 맞아 주시리.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지난 며칠 전에 큐티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복음을 해석하면 gospel, good news. 이것은 복된 소리, 복된 음성, 복된 이야기들, 또 복된 소식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아주 축복의 소식, 이런 소리죠. good news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복된 소식, good news가 뭘까요? 다 good news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음 후에 영생, 도저히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그리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이 사실은 가장 good news가 아닐까요?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것인가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많은 곳에 나오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에 여기에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핵심 단어가 있다면 바로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활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된 소식 이 부활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마치 우리의 몸의 심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을 통해서 온몸에 피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생명이 춤을 추게 되는 거죠. 이 부활은 복음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심장으로 진리의 영역에 생명을 공급시켜준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보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어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그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사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죄와 사망과 어둠과 사탄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보혈의 피, 그 물 흘리신 그 십자가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 십자가와 이 부활은 기독교의 두 기초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죄에서 해방됐다고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2절의 말씀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바로 이 말씀이죠.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거예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다. 네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어요. 입으로 신함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죽음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연구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답은 바로 여기 딱 한가운데 나와요. 어떤 종교도 어떤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감히 얘기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증거와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한 증거가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때 하나의 땅에 떨어진 씨앗을 비유로도 얘기했죠.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싹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자연을 보고도 이 땅의 모든 걸 보고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사실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몇 가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부정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부정하고 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부정을 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이단들이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세워진 신학교에서 대중의 잘못된 교수들이 이 부활을 부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프린스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LA 근교에 있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 안에서도 소수의 그 신학 교수들이 이것을 부정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들은 결사적으로 부정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만 부정하면, 부인하면 기독교는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성경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모든 기적과 이적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들 모든 기적과 모든 표적을, 모든 이적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명을 걸어놓고 이 부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너무나 많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절부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 누구에게 해요?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건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로 그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증거는 바로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그 바로 복음,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거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이 부활의 복음을 믿고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이게 증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걸 믿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이것이 여러분들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서 있다는 그것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2000년 동안 교회는 계속 부흥되었어요. 교회는 살아서 계속 역사했어요. 물론 잘못된 교회들이 있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교회가 있어요. 신문에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주위에 악취가 나게 하는 이런 교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런 거예요. 계속 그렇게 왔어요. 엘리야가 나만 바알을 신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할 때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나의 종을 몇천 명이나 보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들이 2000년 동안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치구를 바로 받쳐주고 있었다고 전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들 한두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에 보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힌 사도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그
바리새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듣고 거기에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39절이 중요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기뻐하면서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에 가말리엘이 한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부흥을 가져오고 2000년 동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변질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 어떻게 오늘날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어요. 이 부활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부활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이 부활신앙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랬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본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인용합니까? 성경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과 구약 이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계속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친히 당신이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언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장 40절에 보니까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3일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그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다시 부활하시겠다고 여러분들 신약성경에는 14번이나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성경이 증거가 됩니까? 여러분들 천지 만물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난 이것을 믿습니다. 왜? 모든 책들의 내용은 세월이 지나면 변질됐습니다. 변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공자님의 하신 말씀도 2000년 전에는 그들이 살았을 땐 그 말이 그 당시 맞는 말 같았지만 지금 한번 들어보십시오. 칠구치약 한번 보세요.
왕을 욕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지가 찢겨서 죽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욕한다고 죽습니까? 변질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도 동일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이 정말 2000년 전에 써진 이 말씀이 그동안 2000년이 흐르는 동안 변질됐습니까? 아, 지금 문화가 다르니까 그때 말을 잘못했다 이렇게 그랬습니까? 20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일한 책입니다. 이런 책이 이 세상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닌 건 변질됩니다. 그러나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이죠. 이것을 저는 믿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2000년 동안 바뀐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기적 아닐까요? 난 이것을 기적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표적이 아닙니까? 난 이것을 표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3일 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들, 5절부터 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었으며 후에 야고보,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그 형제를 말합니다. Half brother.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이 부활을 봤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우리는 영어로는 half brother라고 그러는데 야고보에게 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개바, 베드로가 봤습니다. 열두 제자가 봤습니다. 500여 형제가 일시에 봤습니다. 그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는 잠들었다,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동생인 야고보가 봤다고 그랬어요. 또 모든 사도가 봤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여인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인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500명의 문도하면 거기에 형제들만 500명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본 사람들이 500명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형제들이에요. 그렇다면 자매들이 더 많았잖아요. 여기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있었겠어요? 그들을 포함시킨다면 엄청난 증인들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찾으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전 세계를 받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교회가 받쳐주고 있지 않나요? 저는 교회가 받쳐준다고 보다 주님이 받쳐주겠다고 봐요. 주님 빛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가 받쳐주겠어요. 주일날 부활을 믿는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해도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도행전 5장 32절에 말하고 있죠. 제자들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랬어요.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 치유하시고, 알려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성령님 누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령 하나님이시죠.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성령께서 확실하게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던 것을 성령이 임하시면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아, 공기를 볼 수 있나요? 사랑을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예. 안 들리던 게 들립니다. 내 심장에 느끼지 못했던 그 감격과 그 거룩한 그 흥분이 나에게 임합니다. 감정만이 아닌. 예.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서 나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나 체질을 바꿔줍니다. 내 인생의 체질, 생각의 체질, 언어의 체질, 이 모든 걸 토탈리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뭡니까? 예언, 방언, 병호치는 은사,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권능은 뭡니까?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도록 하라. 이 권능이 뭐예요? 과거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나의 인생의 전부 동물 같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내 마음이 변화돼요? 이 땅에서 가장 힘든 게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내 마음이 체인지되는 거예요. 체인지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막 이것을 권능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때부터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런 능력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래서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야 돼.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I'm nothing but Christ. 2절에서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whosoever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받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받는 거예요. 저 선물 참 좋아합니다. 아, 선물 좋아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주는 걸 좋아합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줄 때 참 좋습니다. 근데 어떤 선물은 전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없는 선물은 저에게 참 부담이 돼요. 근데 정말 기쁜 선물들이 있어요. 우리 샘계 간사님이 예배 때마다 저를 도와주는 선물. 아무 대가 없이 그렇게 사랑으로 저를 도와줘요. 지방에서 마이크를 가져오시고 물을 가져오시고 제가 필요한 거 즉시 도와주시고. 네. 참 세상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 분이죠. 그런데 저를 그렇게 도와줘요. 몸이 약하다고 또 트레이닝을 시켜주시고. 네.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저를 계속 와치하고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제가 먹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인 걸 제가 알아요. 참 감사해요. 박강길 집사님, 그 사랑 너무 아름다워요. 전 그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같이 나눠요. 근데 요 근래 그 선물을 받은 게 있는데, 일부 예배 때 우리 얘기를 했는데, 우리 김태현 집사, 성탄절이 되면 목사이기 때문에 선물 좀 받아요. 근데 우리 김태현 형제가 매년 성탄절이 되면 과일을 저한테 보내줘요. 과일을. 그럼 그걸 혼자 못 먹어요. 많아서 많이 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나눠 먹고 그래요. 예. 근데 이번에도 큰 박스를 하나 주셨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때 과일 박스 같아. 그래서 아, 과일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한 두 달 전부터 백큐미 하나 필요했어요. 백큐미.
그런데 다이슨에서 나온 백큐음 좋잖아요. 예. 아 이걸 페이스북에서도 보고 베스트바이 가서 살려고 하다가 또 못 사고 한 두 달 동안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 이제 바쁜 일이 끝나면 이번에 오더하자 다이슨 백큐음.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게 제일 갖고 싶었던 거예요. 뭐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제일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종류가 아주 많은데 요거 사야지 했던 게 있어요. 집에 가서 저녁에 이걸 딱 열어보니까 다이슨 백큐음이에요. 제가 살려고 했던 거. 와, 그건 뭐 몇백 불 하겠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날 밤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좋았어요. 열어서 그냥 이걸 다 해가지고 그냥 우리 집 깨끗한 데도 막 청소하고 제 안에 자는데 그냥 빈빈빈빈 청소하고 막 돌아다닌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태양제를 볼 때마다 이 백큐음이 떠올라요. 예. 여러분들 저보고 사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때 백큐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예화를 드는 거예요. 이 예화를 안 들려고 그랬는데 이 선물 받는 것. 예. 정말 마음이 뜨겁게 와닿는 선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 태양제의 마음이 저의 와닿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주님은 역사하실까 하면서 참 며칠 동안 이 선물 받음에 대해서 제가 참 감사했던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있잖아요.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는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는 말씀 그대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얻어야 되잖아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면 받는 거예요. 이것은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성도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됩니까? 이거죠. 8절부터 9절에 나와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 유산된 아기, 또 조사나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자녀들 자랑할 때 보니까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도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무기가 작고 빨리 태어나면 아파하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있습니다. 예. 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랬어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 했다가 나중에는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밖에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동참했었던 자라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후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었지만 그가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그때 모르고 했었다 그랬어요.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죄송스러워합니다.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여기서 막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부활을 믿는 성도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 겸손한 삶 살아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겸손한 삶 살아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예. 겸손하면요, 낮아진 삶을 사면 위에서 물이 흘러요.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흘러요. 은혜는 위에서 밑으로 흘러요. 축복은 위에서 밑으로 흘러요. 절대 교만하면 은혜가 임하지 않고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밑에서 위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죄를 짓고도 뻣뻣한 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들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겸손하게 살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난 이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겸손하니까 아주 존귀해지는 것을 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잠언서 15장 33절, 18장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참, 개역 성경에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랬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너무 좋아요. 존귀함의 길잡이가 유일한 겸손이에요. 전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아주 좋아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날개로 오라. Come unto me.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시니 너는 나의 멍에를 물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겸손하면 내 마음에 레스트해. 참 평화, 참 쉼이 임해요. 교만하면 내 마음이 불안해요. 잠을 못 자요, 교만한 사람들은. 겸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 차고 어떤 환난, 핍박, 어려움, 폭풍 속에서도 영혼의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그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는데 주님의 짐은 가볍고 여러분들 또 주님의 멍에는 쉽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져주셔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져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의 멍에는 두 개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래서 어미소가 멍에 머리를 집어넣고 옆에 새끼소가 송아지가 머리를 집어넣고 따라가요. 쉬워요. 이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소망은 뭡니까? 미래에 있는 일. 예. 믿음은 바라는 것에 예.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라고 그랬어요. 미래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게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은 모든 것을 바라요. 저 안에서의 소망은 그 다음 믿음은 뭐예요? 모든 것을 구해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겸손은 뭡니까? 그 구한 모든 것을 지키는 게 겸손이에요. 도망 안 가요. 교만한 사람들은 성공해도 다 도망가요. 교만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잘 됐는데 나중에 엄청난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때 겸손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지켜요. 겸손은 뭐 보여요. 현실이 보여요. 상황이 보여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은 뭐라고 그래요? 마스터키라고 그래요. 모든 방해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 겸손은 어디나 어느 누구에게나 통해. 여러분들 이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 바울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코너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이 나와요. 10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여기서 중요한 말씀 기억해야 돼요. 여기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언뜻 보면 교만하게 보이죠. 아니에요. 정직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지금부터 더 많이 수고하세요. 더 많이 수고하세요. 더 많이 더 많이 수고하세요. 여러분들 이 일을 하는데 더 많이 수고하든 조금 수고하든 수고는 똑같아요. 일은 똑같아요. 그럴 바에 더 많이 하세요. 더 기쁘게, 더 보람있게, 더 즐겁게 하세요. 매번 이럴 때 그렇게 빼지 마세요. 아끼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그 인생은 도망가다 끝나는 도망자로 끝납니다. 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돼? 잔, 그렇잖아요? 예. 잔처럼 산타바바라서 얘기하죠. 몇 마일이에요? 125마일.
원웨이가 투웨이 250마일 거기서 오는 거예요. 내 동생이 나하고 나이가 같거든. 생일이 어려요. 네. 아, 같이 안 나 나보다 나이도 어린가? 네. 네. 몇 년생이지? 네? John, how old are you? 네. 아, 일곱 살이나 어리네. 아, I'm a baby. 아, you're baby. 그 먼 데서 그렇게 오고 있어요. 난 잔을 볼 때마다 가슴이 울컥울컥해요. 아픈 게 조금 나으니까 다시 오는 거예요. 수고죠. 위에 올라가서 찬양하는데 잔 때문에 찬양팀이 더 살아요. 그 행복해하는 모습이 주위에 막 전염이 되는데 놀라운 파워예요. 항마를 다 암송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영어를 알파벳 해가지고 우리들보다 수고를 20배, 30배 더 해요. 아까 보니까 암송하더라고요. 근데 가사가 너무 쉬워, 오늘 거는. 그냥 몇 마디 하면 돼. 그래도 나는 쉽지만 저는 힘들어요. 더 많이 수고했어요. 성가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우리 존 알컷.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가는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 그런 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거죠. 핍박자였던 바울, 살인자였던 바울, 그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아 알았던 거죠. 이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이번에 몸이 아파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뒤를 많이 바라봤어요. 이제 얼마 제가 주님 일을 못하잖아요. 여러분들보다는 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순서는 없지만 그러나 대강은 정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을 바라봤어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돕는 자로 세워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 정말 감사했어. 네. 뼈에 전이가 됐냐 안 됐냐 이래가지고 지난주에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저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지난 수요일에 네거티브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참 감사드렸어요. 뭐냐면 여러분들과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자. 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나는 수고한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얼마 없다고 해서 쉬면서 일을 해야 돼. 더 수고했지. 수고해놓고도 수고한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지금 말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면 이런 참된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나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려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것이 그리스도이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분들은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다면 그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는 Amazing Grace를 찬양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 시를 쓴 분이 존 뉴턴 목사예요. 이분이 10대 때 너무 극한 가난 속에서 저 남아프리카 영국의 노예선에서 승무원으로 일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자신이 그 아프리카 백인 노예상인인데 부인이 흑인 여인이었어요.
그 흑인 아내의 노예가 된 거예요. 백인인데. 오랫동안 그 선장의 흑인 노예에게, 흑인 부인에게 온갖 학대를 어렸을 때, 10대 때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주인이 음식을 주지 않아서 그 흑인 부인이 먹고 남은 찌꺼기를 주워서 쓰레기에서 찾아서 먹을 정도였다고 그래요. 너무나 배가 고파서 땅에서 얌이라는 것을 캐가지고 먹을 만큼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존 뉴턴이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현지인들과 오래 같이 이제 배에서 선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선장이 됐어요. 선장이 된 후 그는 노예 상인이 된 거죠. 그리고 온갖 방탕한 생활을 다 합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죄를 다 집니다. 모든 생활을 다 해봅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이 드디어 어느 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기적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변화된 거죠. 체질이 바뀐 거죠. 인생이 바뀐 거죠. 생각이 바뀐 거죠. 그런 후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와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이, 남봉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찬송 가사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Amazing Grace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존 뉴턴의 간증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이거 그냥 부를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렇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지금 나는 born again 크리스천, 나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영생을 얻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현재 구원입니다. 1절은 현재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쁨. 예.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것은 과거 구원이죠. 예. 여기서 과거, 현재, 미래 구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난 그 예수님을 영접한 그 시간이 얼마나 고귀한 시간인지 모른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을 믿은 그 시간, 여러분들 그 시간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존 뉴턴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지금 현재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살고 있다. 현재 구원이 또 나와요. 그러면서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계속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현재 구원, 나의 모습을 간증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미래 구원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태양처럼 밝게 살면서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거기서 찬양할 거야. 미래 구원, 구원의 완성이 여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존 뉴턴의 간증이요, 존 뉴턴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해요.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8년 반 목회할 때 매주마다 나는 이 찬양을 불렀어요. 온 성도와 같이 코너손이 처음 시작해서 여러분들 한 15년 동안 우리는 이 찬양을 매주마다 불렀어요. 오늘 이 예화를 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불렀지만 매주마다 모이면 이 찬양을 난 불렀어요. 그러다가 안 부르게 된 이유는 우리 김준환 집사 때문에 있어요. 때문에 하면 안 되는데, 예, 때문에 수련회를 가는데 몇 년 전에 이렇게 언뜻 보니까 저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Amazing Grace를 부르는 저를 흉내내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불쌍하게 보여요. 하여튼 흉내낼 때는 거룩한 모습은 빼고 이상한 모습을 하잖아요. 예. 아, 그걸 보면서 하려고 하다가 그분이 보이면 난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못하고 못하다 보니까 요 근래 못한 거예요. 예. 김진환. 예, 김진환, 예, 환희 아니고 김진환, 예, 집사, 예, 집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예. 용기를 내고 다시 부르기로 했어요. 다음 주도 또 우리 같이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이 내용을 알면 이것이 내 간증이 되잖아요, 그죠? 예, 내 간증이 되잖아요. 존 뉴턴은 나중에 런던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를 받아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이 땅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수많은 일들을 하고도 그 일을 한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멋있게 주님 일을 하다가 승리로 이 땅을 떠난 믿음의 선배
존 뉴턴입니다. 여러분들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1절부터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온 것이라.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또 받을 것이다. 또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 과거 구원이라고 그래. 현재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현재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현재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제 미래 구원의 완성,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가 함께 공중에 들림받아서 천국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죠. 이것을 미래 구원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전한 그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을 굳게 지키고 절대 흔들리지 말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그 사실을 전파했어요.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받았으면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주에 여러분들 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고 여인들도 그랬고 제자들도 전했고 바울도 전파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들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전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된 일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전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또 요한의 고백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핍박 받으면 고난 받으면 오히려 주님께 더 감사합니다. 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주님께 기뻐하면서 이 사명을 완수한 것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랬어요. 1976년 제가 서대문구치소에 한 100일 있었어요. 120일 정도 있었어요. 네. 대마초 사건으로 거기 들어가서 있었어요. 우리 윤영주장으로 이장애 씨 함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받고 출감을 했는데 4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돈도 하나도 없고 돈이 많았는데 여러 가지 인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다시 학교를 복학했어요. 서울역에서 한남동 단국대학교까지 가야 되는데 버스비가 없어서 난 그때 꼬달란 말을 몰랐어요. 걸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걸 남산길을 걸어가면서 참... 아 정말 그 예수를 영접했지만 구치소 안에서 저희 삶은 참 처절했어요. 참 처절하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돈이 그때 76년도인가요? 그때 한 40만 원인가가 필요했었어요.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아 이거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연예교회 안에 뭐 고은하 원사도 계시고 신영준 장로도 계시고 한데 아유 못하니까 그냥 쩔쩔매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기도했죠. 그랬는데 새롬 출판사라고 크리스천 출판사의 사장인 문영덕 장로님이 저하고 친했어요. 아 이 돈이 돈을 가져온 거예요. 연락도 안 했는데 자기가 보너스 한 100만 불이 생겼대. 100만 원이
근데 이걸 좋은 일에 좀 써야 되겠다. 아, 그랬는데 자꾸 이종룡 집사가 생각나더래. 지금 어렵고 힘든데 우리 종룡 형제에게 이 돈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딱 열어보니까 내가 필요한 딱 그 돈이에요. 100% 1원도 더 많지 않은 그 돈이에요. 아, 너무 고맙다고 그러고 제가 갖겠다고 그러고 빙그레 웃고 헤어졌어요. 나중에 돈을 만들어서 가져갔죠. 가져갔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돈을 이렇게 값싸게 나한테 갚으려고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나한테 갚으려고 그래요? 이자도 안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종룡이 형이 살아갈 때 종룡이 형 눈에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그렇게 농담하고 그랬어요. 참 도와줘야 될 사람이 생길 때 그때 그분에게 이 돈을 주세요. 계속 주세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주세요. 이 말이 기억이 나요, 나한테. 그러고 웃으면서 우리는 헤어졌어요. 전 지금도 그 빚을 갚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 다 못 갚았어요. 계속 갚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들 참빚을 갚아야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의 빚 아닐까요? 복음의 빚. 인간적으로 필요한 것을 도와준 것도 그렇게 고맙고 평생 잊지를 못하는데 이 복음의 빚, 이거 갚아야 되지 않을까요? 진정한 역사는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부활을 우리를 통해서 보고, 우리를 통해서 만지고, 우리를 통해서 느끼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하는 이거, 이 사랑의 빚, 이 복음의 빚, 바울처럼 우리 갚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데 동참했어요. 이 사울이라는 바울,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말에서 떨어져서 꼬꾸라졌어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꼬꾸라진 거예요. 예, 이런 역사. 그리고 그 바울이 주님께 한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What shall I do, my Lord? 이거 아닙니까? 결국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순간부터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삶을 살다가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영광의 이 땅의 마지막을 장식한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험해지고 사악하고 음란하고 방탕합니다. 미움과 시기가, 그리고 전쟁이, 소문이 날이 갈수록 더해갑니다. 이런 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People need the Lord Jesus Christ. 예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만이 참 인류의 소망이에요. 구원자세요.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My Lord and my Savior. 여러분들,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나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고 로마서 10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5절에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들이 그런 발 아닙니까? 그런 발 우리가 돼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아프리카, 저 지구 땅끝, 저
북해도 뭐 이런 데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코스타리카도 가야 되죠. 그러나 너희 가서 어디에? 나의 삶의 현장 바로 그곳, 바로 그곳이 가는 곳이에요. 내가 있는 그곳, 거기서부터 땅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침내주고 예수를 믿게 하고, 이 소리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지켜야 가르쳐 지키게 하지. 이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 20년 30년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믿음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들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들 병들은 거예요.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15장 마지막 절 58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을 거야. 그러나 그때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지 못할 때 견실하고 흔들릴 때 흔들리지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리 뒤에 너희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 알잖아, 이 소리.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성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끝까지 물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물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드립니다. 온전한 십일조를 또 감사해서 감사의 헌금을
땅까지 복음을 증가하고 싶어서 선교의 헌금을, 형제자매를 도와주고 싶어서 구제의 헌금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정성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시고 땅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며 코너스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집으로 아름답게 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능하면 식사하고 가세요. 우리 자매님들이 정성껏 깨끗하게 맛있게 만든 음식 떡을 떼고 그러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보에 그 목장님들 또 목장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직 목장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이 자리에 계시면 보시고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면 들어가서 가족을 이루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업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는 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작은 예수가 되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윤은수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귀한 선교사역 위해 우리 또 유현정 자매와 하미리 자매님의 그 사무에 또 전세림 자매 위해 특별히 우리 배동성 형제님 그리고 전진주 자매님의 귀한 삶 사역 위에 오 주님 항상 함께 해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이지
다시 예수께 기쁨이 가득한 세상 우리에게 주셨으니